야생 코끼리요. 야생 코끼리. 근데 혼자서 이렇게 모래로 샤워를 하네요. 뜨거워서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근데 내놔. 3시간여의 노력 끝에 드디어 야생 코끼리 서식지 확인.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네. 지금 딱 출발해서 거기 가서 나무 위에다가 기지 짓고 거기에서 또 밤새도록 지켜보면 될 거예요. 어차피 네. 어두워져야 얘네들이 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사전 답사 때 네. 여기 스태프들이 딱 왔을 때 그 저쪽 이 강 건너편 네. 그러니까 저쪽 부근에서 봤다고 하거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나무 위에다 집을 져야 되잖아. 그렇죠. 간단하게 네. 상판을 좀 깔아야 되잖아. 네. 동물만 호랑이만 그치? 못 올라오면 되니까. 못 올라오고 우리 위에 그냥 앉아 있을 정도만 되면 되니까. 출발하시죠. 네. 보세요. 바르디아 왕국의 최후 포식자 벵갈 호랑이. 네팔을 비롯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벵갈 호랑이는 사슴, 원숭이, 멧돼지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맹수의 제왕인데요. 현재 바르디아에는 10여 마리 정도만이 남아있지만 수많은 야생동물들에게는 영원히 피하고 싶은 공포의 제왕 그 자체입니다. 병만족이 생존하는 것도 있었지만 시청자들한테 가이드 역할이 돼서 많은 동물들을 소개해주는 일도 했잖아요. 우리도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그걸 또 대리만족 하시라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찍었고 누가 이런 경험을 해봐요. 이 기회가 아니면 2년여 동안의 정글 생존을 통해 병만족이 직접 마주했던 수많은 야생동물들 그리고 오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까지만 완성을 하면 돼요. 해지기 전까지 네. 한 7시에 지지않아요. 7시에 이거 참 호랑이를 만나라고 해야 할지 만나지 말라고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 중간에 다 풀이 미어져 있는 데가 다 동물들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렇게 다 예전에 진짜 그렇다. 사이사이로 다 지나다닌 거야. 멋있어. 사람이 넘길 그쵸 더 커. 맞아. 바다 우유? 바다 우유? 호랑이가 땅을 이렇게 긁은 자국이래요. 냄새 난다. 이거 떼 이게 이게 호랑이 소변 영역 표시인데. 아 그거. 배설물 왜 썩은 냄새? 또 막 이제 질 있네. 호랑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건가? 영역이다. 우리 호랑이 영역에 들어온 거야.